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도시가스가 대전 스테젠과 후원 협약을 맺고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충남 도시가스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대전 스테젠에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대전 지역 축구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엔텀넥트워스 남민산 대표가 한밭대학교에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기증했습니다. 남 대표는 이번에 기증한 소프트웨어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더 나은 웹 환경을 구축해 편리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여자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성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그동안 배우고 익힌 춤과 노래를 선보이고 어르신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학부모의 후원을 받은 목도리 120개를 전달하고 점심 배식 봉사 활동도 펼쳤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